이번 시간의 주제는 정렬입니다. 정렬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한 시점에 컴퓨터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을 조사를 해보면 정렬을 하고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옛날에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얼마만큼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정렬이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래서 어떤 소프트웨어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아마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정렬 알고리즘들이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는 몇 가지 간단한 정렬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블 소트나 인서션 소트나 혹은 셀렉션 소트와 같은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그 성능의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빠르다고 할수 없는 그런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들과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정렬 알고리즘이죠. 퀵소트, 또 머지소트, 힙소트 같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세 가지 정렬 알고리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지만 성능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세 가지 정렬 알고리즘. 그리고 이 레딕소트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여섯 개의 정렬 알고리즘들과는 좀 근본적으로 조금 다른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렬 알고리즘들을 3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들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정렬 알고리즘은 셀렉션 소트입니다.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의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다섯 개의 정수가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셀렉션 소트에서는 먼저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큰 값을 찾고, 그런 다음 이 가장 큰 값을 맨 마지막 값과 exchange, 그러니까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37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큰 값을 찾아서 그것을 맨 끝자리에 있는 데이터와 자리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가장 큰 값이 맨 끝자리에 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것이니까 이맨 마지막 값은 자기가 가야 할 자리를 이미 차지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값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일을 이제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 반복해주면 됩니다. 즉, 다시 이 남아있는 4개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그것을 이 남아있는 데이터 4개 중에 가장 마지막 값과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29가 이 자리에 오게 되고, 그러면 29도 정렬을 했을 때 자기가 가야 할 자리를 찾아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9와 37에 대해서는 잊어버려도 되고, 즉 정렬 소팅할 데이터가 3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다시 여기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그것을 맨 마지막 자리에 있는 값과, 이 경우에는 이제 우연히 가장 큰 값과 또 가장 마지막 값이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교환 익스체인지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어쨌거나 그러고 나서 이 값도 잊어버리고 이런 과정을 마지막 두 개의 데이터가 남을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둘 중에 다시 큰 값을 찾아서 마지막 데이터와 교환하고 나면 이제 하나의 값이 남는데 값이 하나만 남았을 땐더 이상 뭘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하는 알고리즘을 우리가 셀렉션 소트라고 부릅니다. 셀렉션 소트 알고리즘을 수도 코드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가 배열
A의 인덱스 1에서 인덱스 N 사이에 정렬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맨 마지막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데이터 앞까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화살표로 그린 이 화살표의 위치는 뭔가 자기 앞쪽에서 최댓값을 찾은 후그 최댓값과 자리를 바꿀 마지막 값이 저장된 위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last라는 변수를 n에서부터 맨 마지막 데이터에서부터 맨 마지막 바로 다음 1까지 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last가 n에서 2까지 감소하면서 데이터 1에서 데이터 last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ak라고 한다면, 즉 k번째 값이 가장 작은 값이었다면 이 AK와 ALAST를 교환해주면 됩니다. 앞페이지에서 그림으로 설명한 것과 완전히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 셀렉션 소프트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이 for 문은 last가 n에서 2까지 감소하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정확히 n-3번 반복되겠죠. 그리고 이두 번째 문장은, 즉 2번 문장은 이제 A1에서 A last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야 하니까 A1에서 A last까지, 즉 last 개 중에서 last 개의 데이터 중에서 최댓값을 찾기 위해서는 last 마이너스 한 번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두개 중에서 큰 값을 찾으려면 한번 비교를 해야 되겠죠. 세개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려면 두번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last의 값이 처음에는 n에서 2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즉 last가 n일 때는 n-3번의 비교 연산, 또 라스트가 2일 때는 라스트가 n-1일 때는 n-3번, 이렇게 해서 라스트가 2일 때는 한 번의 비교 연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3번 문장은 그냥 두 값을 교환하는 거니까 3번 문장을 한번 실행하는 데 걸리는 상수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 전체의 시간 복잡도는, 즉 2번 문장에서 최댓값을 찾기 위한 비교 횟수의 총합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T of n이라고 하면 이것은 1부터 n-1까지 합이고, 정확하게 쓰면 2분의 n의 n-3번의 비교 연산이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asymptotic notation으로, 즉 점근적 표현법으로 쓰면 order of n제곱이 되겠죠. 이 시간 복잡도, 이그 selection sort 알고리즘에서는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 그리고 평균적인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비교 연산의 횟수가 정확히 2분의 n-1이기 때문에, 즉 최악의 경우나 뭐 최선의 경우나 평균의 경우나 다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n 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간단한 정렬 알고리즘은 버블 소트입니다. 사실은 버블 소트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는 셀렉션 소트와 유사합니다. 즉 버블 소트에서도 역시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 그것을 맨 마지막 자리로 옮겨온 후에 그 데이터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나머지 네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즉 다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맨 끝자리에 가져오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셀렉션 소트와 유사하지만, 다만 최댓값을 찾아서 그 최댓값을 맨 마지막으로 가져오는 그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 이제 셀렉션 소트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버블 소트는 좀 비유적으로 뭔가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 이렇게 그물 같은 걸로 물고기를 몰아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첫 번째 값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다음 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다음 값보다 더 크면 둘이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9와 10이 자리를 바꾸겠죠. 그래서 10이 이 자리로 오고 29가 이 자리로 옵니다. 다시 이번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값을 자기 다음 값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크면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엔 두 번째 값을 역시 자기 다음 값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크면 또 자리를 바꾸고 그래서 14, 29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졌죠. 그 다음에는 또이세 번째 값을 자기 다음 값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크면 자리를 바꾸는데 이 경우에는 물론 37이 더 크니까 바뀌지 않겠죠. 그 다음에 37을 또 자기 다음 값과 비교해서 자기가 더 크면 자리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 값 바로 앞까지 이렇게 37까지 하고 나면 첫 번째 페이스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37이 맨 마지막 자리에 이렇게 와 있게 되는데 즉이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이 맨 마지막 자리에 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아까 내가 그물로 고기를 몰아온다고 표현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순서대로 이 값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 값이 자기 다음 값보다 더 크면 자리를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값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최대 값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최대 값 차례가 되었을 때 자기 다음 값과 비교하면 최대 값이니까 당연히 더 크겠죠. 자리를 바뀌어서 1이 옵니다. 그러면 또그 다음에는 얘와 얘를 비교하니까 또 이게 만약에 최대 값이면 또 자리를 바꿀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물로 물고기를 이렇게 몰아갈 때 잔챙이들은 그물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그 제일 큰 물고기는 절대로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최댓값은 맨 마지막 위치까지 이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큰 값이 맨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몰려와서 맨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값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면 되고 이제 데이터가 4개, 정렬할 데이터가 4개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10과 14를 비교하면 10이 더 작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고 14와 29, 14가 더 작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고 29와 13, 29가 더 크니까 29가 자리가 바뀌어서 여기 오겠죠. 그런 다음 우리는 29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계속 해보면 10과 14는 14가 더 크니까 변화가 없고 14, 13은 14가 더 크니까 바뀌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한 단계를 더하면 13, 14, 14 이렇게 되고 14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마지막으로 10과 13을 비교하면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13이 되고 1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역시 수도코드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배열 A1에서 AN 사이에 정렬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최댓값을 여기로 몰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로 몰아와야 되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last는 현재 남아있는 데이터들 중에 마지막 데이터를 뜻합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데이터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미 자기 자리를 찾아간 데이터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last가 여기고 그 다음 스텝에는 last가 여기인 거죠. 그래서 이 last 값이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1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last가 처음에는 n에서 2까지 역시 감소하면서 이 안에서 할 일은 우리가 첫 번째 i equal 1, 첫 번째 값부터 last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last라면 첫 번째 값에서부터 요 last 바로 앞에 데이터까지 순서대로 쭉 스캔하면서 그 값을 자기 바로 다음 값과 비교해서 만약에 자기가 더 크면 exchange 하는 일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i equal 1에서 last 마이너스 1까지 AI와 AI 플러스 1을 비교해서 만약에 AI가 더 크다면 AI와 AI 플러스 1을 exchange 해주는 것이 버블 스와프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 역시 form은 n-3번, n에서 2까지 가니까 n-3번 반복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안쪽 form이 1에서 last-1까지 가니까 점에 예를 들어서 last가 n이면 안쪽 form은 n-3번. last의 값이 줄어들수록 안쪽 form이 반복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역시 selection sort와 마찬가지로 1에서 n-1까지의 합이 되어서 역시 정확하게 쓰면 2분의 n의 n-3번의 비교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마찬가지로 그룹 n제곱입니다. 버블 소트의 경우에도 역시 이 시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나 혹은 뭐 반대로 최선의 경우나 혹은 평균 시간 복잡도와 다 동일하겠죠. 데이터의 개수가 n개라면 실제 그 데이터가 뭐냐와 상관없이 항상 2분의 n의 n-3번의 비교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정렬 알고리즘이 insertion sort, 삽입 정렬입니다. 삽입 정렬 알고리즘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렬할 데이터가 6개라면 맨 처음에 이첫 번째 데이터는 데이터가 하나니까 그 자체로 이미 정렬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데이터가 달랑 요거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정렬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두 번째 데이터를 추가해서 이두 개의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15와 12를 정렬된 상태로 만들어주려면 12를 15 앞에 끼워 넣으면 되겠죠. 즉,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서션 소트입니다. 그래서 12를 15 앞으로 끼워 넣으면 이제 12, 15가 정렬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12, 15가 정렬된 상태인데 거기에 이제 다시 13을 추가해서 이세 개의 데이터를 정렬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려면 13은 물론 12와 15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와 13, 15 사이에 13을 끼워 넣어서 이세 개의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이네 번째 값인 10을 끼워 넣어서 그러면 이 10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맨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0을 맨 앞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렇게 이제 네 개의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데이터인 14를 끼워 넣어서 14는 13과 15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의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가 되고 거기에 마지막 데이터를 다시 끼워 넣어서 이 마지막 데이터는 10과 12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정렬된 상태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서션 소트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인서션 소트의 일반적인 한 스텝입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데이터들이 즉 예를 들면 K개의 데이터, K-1개의 데이터들이 이미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K번째 데이터를 끼워 넣어서 그러니까 이 예에서는 지금 6개의 데이터가 이미 2, 3, 5, 6, 7, 8 정렬이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K번째 데이터가 4라고 하면 이 4를 이 앞에 끼워 넣어서 어디에 여기에 끼워 넣어야 되겠죠. 여기에 끼워 넣어서 결과적으로 7개의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로 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이제 반복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서션 소트의 한 스텝은 뭔가 K-1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K-3개의 데이터가 이미 정렬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K번째 데이터를 그 앞쪽에 잘 끼워 넣어서 K개의 데이터가 정렬된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면 인서션 소트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미 정렬이 된 케이크의 값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값 하나를 더 추가해서 케이크가 정렬이 되도록 만들고 싶다면 즉이 4가 들어갈 요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4는 2에서 3과 5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이 4가 들어갈 자리를 찾을 건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앞에서부터 찾는 거죠. 앞에서부터 이 4와 2를 비교하고 4와 3을 비교하고 4와 5를 이렇게 비교해서 처음으로 4보다 큰 값이 나타나면 아, 얘 앞에 요 자리가 내가 들어갈 자리구나. 이렇게 4가 들어갈 자리를 찾는 방법이 있겠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거꾸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서 8은 4보다 크고 7도 4보다 크고 6도 4보다 크고 5도 4보다 크고 이제 3은 이제 4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뒤에서부터 비교해서 처음으로 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면 아, 얘 바로 다음이 내가 들어갈 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비교하는 것과 뒤에서부터 비교하는 것은 뭐 어차피 대칭적인 방법이니까 그게 그거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가정이 정렬할 데이터들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4가 들어갈 자리를 찾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4보다 작은 애들을 우리가 다 검사해야 되죠. 4보다 큰 애가 나타날 때까지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4보다 작은 애들도 어차피 다한 번씩은 봐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여기에 4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는 알게 됐는데 실제로 이 자리에 4를 넣으려면 이것이 배열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값들이 다한 칸씩 뒤로 이렇게 쉬프트 되어야 되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다시 이값 데이터들을 한 칸씩 뒤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이 4보다 큰 값들도 우리가 다 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부터 비교를 하게 되면 4보다 크든 작든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한 번씩은 적어도 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뒤에서부터 이렇게 검사를 한다면 이제 내가 4를 이 앞쪽에 어딘가에 인서트하기 위해서 뒤에서부터 본다면 8은 4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뒤로 한칸 이렇게 물러나야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아직 4가 들어갈 정확한 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어쨌거나 8보다는 앞쪽 어딘가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8은 어차피 뒤로 한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물리면서 그다음 7도 4보다 크니까 뒤로 한칸 보내고 6도 4보다 크니까 뒤로 한칸 보내고 5도 4보다 크니까 뒤로 한칸 보내고 그 다음에 3을 만나면 그러면 아, 이3 뒤에 4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얘기는 이3 앞쪽에 있는 데이터는 볼 필요도 건드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예에서는 3 앞에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지만 뭐이 앞에 얼마든지 많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죠. 몇 개가 이 데이터들은 우리가 볼 필요도 없고 손을 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부터 비교하는 것보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비교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4를 인서트하기 위해서 4 바로 앞에 값부터 출발해서 4보다 작은 애가 나타나거나 혹은 뭐이 배열의 맨 앞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씩 이 4와 비교하면서 4보다 큰 값들은 뒤로 한 칸씩 이렇게 쉬프트를 시킬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8을 뒤로 한칸 쉬프트 시키려면 이 자리에 4를 그냥 두고 하면 안 되겠죠. 4가 지워져 버릴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내가 인서트할 값을 먼저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카피를 해둡니다.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4를 임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런 다음 실제로는 여기에 저장된 이 값을 자기 바로 앞에 값부터 순차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8은 4보다 크니까 8은 한칸 뒤로 이렇게 쉬프트 되는 거죠. 그래서 8은 이 자리로 오고 그 다음에 또 7과 비교해서 7도 크니까 한칸 뒤로 이렇게 쉬프트 되고 그 다음에는 6과 비교를 해서 6과 4를 비교해서 역시 6이 크니까 한칸 뒤로 6이 쉬프트 되고 5도 4보다 크니까 한칸 쉬프트 되고 이제 3은 4보다 작기 때문에 더 이상 쉬프트 되지 않고 이 자리에 4가 들어오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4가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이미 정렬된 리스트에 인서트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서트를 두 번째 값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값까지 반복해 주면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인서션 소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배열 A1에서 AN 사이에 정렬할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I콜 2에서 N까지 I가 증가되면서 왜 2부터 N까지죠? 우리가 두 번째 값부터 시작해서 자기 앞쪽에 인서트하고 세 번째 값을 자기 앞쪽에 인서트하고 네 번째 값을 앞쪽에 인서트하고 그 일을 마지막 데이터를 앞쪽에 인서트하는 것까지 반복하면 되기 때문에 i는 두 번째 데이터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그래서 이 A1에서 i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이 값이 i 번째 인덱스 i의 값이라면 A1에서 i-1 사이의 데이터는 이미 정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i 번째 값을 이 사이에 적절한 자기가 들어갈 자리에 적당한 자리에 AI를 삽입해주면 됩니다. 그 일을 I콜 2에서 N까지 반복해주면 정렬이 된다는 것이 인서션 소트입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 역시 for문은 N-3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2번 그러니까 i-1의 그 정렬된 데이터들 사이에 i번째 값을 인서트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비교 연산의 횟수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i개의 데이터들이 이미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값을 하나 이렇게 인서트할 때총몇 번의 비교를 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운이 좋으면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1, 3, 4, 5, 7인데 하필이면 얘가 8이다. 그러면 첫 번째 값이 바로 나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러면 더 이상 5나 4와 비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는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장 운이 나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정렬된 데이터들이 다 나보다 크다면 결국 모든 값과 다 비교를 하고 나서야 그래서 전부 한 칸씩 이렇게 뒤로 시프트하고 나서야 이제 맨 앞자리에 내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i-3번에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가 i-1개고 얘가 i번째 데이터라면 최악의 경우에는 자기 앞쪽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비교를 해야 하니까 i-3번에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i가 2에서 n까지 반복하니까 결국 최악의 경우에 시간 복잡도는 selection sort나 bubble sort와 마찬가지로 1에서 n-1까지 합이어서 2분의 n의 n-3번의 비교 연산을 하게 됩니다. 즉 시간 복잡도는 order of n 제곱입니다. 하지만 버블 소트나 셀렉션 소트와는 좀 다른 점이 있죠. 뭐냐면 이 경우에는 이것이 최악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면 인서트를 할때 항상 한 번만 비교하면 바로 자기보다 작은 애가 나타나니까 그 경우는 항상 비교 연산의 횟수는 그냥 n-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최선의 경우입니다.
평균적으로는 대략 최선의 경우와 최악의 경우의 절반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서션 소트는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는 셀렉션 소트나 버블 소트와 동일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셀렉션 소트나 버블 소트보다는 대략 절반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